내가 만난 예수님 프로그램 진행의 안정혜 권사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국 전통문화 연구원장님이시고 1980년도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시면서 연합교회 현재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엄종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 제가 미국에 오기는 78년도에 왔는데 1980년 6월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뭐 부흥회 같은 거 예. 하셨죠? 네. 그 전에 저희들은 원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교회 갈 생각도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의사님이 연합교회 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진단을 해보고 다른 별 이상이 없는데 이민 와서 마음병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대구에서 오신 그 이성은 목사님, 서문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의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경회에 와서 사경회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그렇게 특별한 권사님께서 또 편찮으실 때 네. 이렇게 김익진 내과 의사 장로님 통해서 전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신 그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그 성령 체험하실 때 그 뭐 이렇게 찬송가 아마 은혜가 되시고 또 말씀에 은혜가 오시고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죠. 예. 네.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냥 교회 그 의사님이 교회 생활에서 그냥 의사 처방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웬일인지 그 찬송가가 막 그 귀에 들어오고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그냥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네. 막 이상한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내가 마음 이렇게 그 고치려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그게 안 되고 눈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저는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의 경험도 없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요즘 말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되는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변화된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불교이셨으니까 무척 아무래도 불교 풍속이 좀 모르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 교회 다니시는 게 기쁘시고 또 이제 뭐 또 세상적인 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 그 교회 이제 신앙을 가진 뒤에 실제 이제 변한 것이 그 전에 미국 오자마자 내 친구가 의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 가서 자꾸 살자 그래서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가서 더 잘 좀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보자 그러고 왔죠. 누구나 그랬죠. 네. 예, 오자말자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뭐 그 외국에 갔는데 의사회 파티부터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갔더니 모두 이제 춤을 추고 그러는데 저 부부만 춤도 출 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자말자 그래서 춤 가르치는 그 이브닝 스쿨에 네. 학교에서 그 이브닝 스쿨에 네. 춤 그 갔더니 그 미국 그 접수하는 분이 의뢰의 영어 배우는 줄 알고 영어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니라고 우리 그 댄싱 스쿨에 네. 그럼 지금도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적인 그 재미 거기에 그 관심도 있고 미국 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는 이
가치관이 바뀐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그 세상적인 그리고 뭐 한인의 파티에 가고 이런 데 맨날 그 파티 갔는데 뭐 정신이 없어. 그 뒤로부터는 그런 데를 일체 끊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기쁘고 네. 예배 볼 때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성가대에 찬송가 소리가 들으면은 그냥 눈물이 나고 뭐 그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강의 듣는 거 이상의 그렇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서 확고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성경도 그 하여튼 교회 행사에는 그 빠지지 않고 직장을 그때 다닐 때인데 직장을 가도 그냥 눈물이 나고 해서 제가 일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고 나오고 그런 게 막 네. 날라갈 듯한 그런 그렇죠.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늘 그냥 24시간 살았으면 하는 그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그 뭐랄까 예수 믿는 그 영접하는 기쁨과 그 기쁨이 감사. 예, 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제가 언제 네, 다른 분 보고 한번 그랬더니 진짜 달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네 정말 달아요. 밤을 새워도 막 그냥 깊숙이 빠져 들어가가지고 송이꿀보다 달다는 거를 정말 느끼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당시 생각하면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쁨 또 세상적인 부귀영화만은 누리게 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지 아내는 하나님께서 또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가정에서도 힘든 일도 있으셨을 줄이라 믿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저는 세상적으로 한국에서도 제가 동양 방송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네, 그러셨다 그 이병철 네. 그분이 하는 이제 삼성계통이기 때문에 수입도 좋고 뭐 포지션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왜 제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왔는가 이상할 정도로 그랬는데 미국에 이제 예수를 믿은 뒤로는 네. 아, 저기 그 예수 믿으려고 미국에 왔구나 하는 그렇죠. 네.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나를 그 참 예수 믿게 하려고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좋기만 하겠어요. 이제 직장 생활도 원만하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해서 나도 이제 뭐 누구누구 부럽지 않게 뭐 좋은 집도 지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도 일남 일녀 내가 원하는 대로 낳아가지고 네. 애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은 정말 나도 이제 만족한다 했는데 폭풍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그냥 저 비즈니스가 뭐 이야기가 길지만 네. 비즈니스가 날아가고 나쁜 사람은 안 나가고 비즈니스가 날아가고 우리 딸아이가 참 우등생이었는데 대학 졸업반 때 우울증에 네. 와가지고 애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사람을 보시지 못하고 지금까지 네. 수십 년간 제가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어린애 같이 집에 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로서 교회에 뭐 이렇게 존경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이게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신앙적인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욥기를 뭐 우리가 나무의 얘기처럼 이렇게 욥기도 있잖아요. 네.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네. 받아들였는데 그때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꼭 욥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동안에 벌은 재산 또 자식도 이렇게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가만히 보니까 뭐 감기 아파라 네. 일어날 애도 아니고 네.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평생 어쩌면은 평생 이렇게 이 네.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네. 받고 제가 그냥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저도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가고 싶을 때 또 여기도 네. 오게 되고 그렇죠. 학교도 뭐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다 다니면서 제가 그렇죠. 좀 자신만만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개가 꺾인 이제 병아리 같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죽을 생각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지나면서 요즘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우리 딸이 아픈 것도 어쩌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집 가서 멀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또 출세해서 뭐 아이들이 뭐 절대 네. 결국은 인생의 그 결말은 다 낙엽같이 나갈 텐데 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지금 비록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그 부모들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감사한지 가장 효원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늘 같이 보고 뭐 네. 어려움이 많죠 네. 얘가 이 사랑 붙이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나지만 이게 감사로 이렇게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참 그 믿음 생활하면서 베니핏이 없다면은 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렇죠. 그것보다도 네.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쁜 마음이 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 항상 기뻐하라는 건 조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떨 때는 네. 감사하고 네. 뭐 어떨 때는 뭐 고민해라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 기도하라 이랬지만 네. 지금은 제가 정말 범사에 지금 신앙인으로서 장로를 떠나서 그냥 그 신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제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좀 어렵지만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 그렇죠.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에도 그 믿음이 그 지켜다시만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물론이죠. 장로님도 이렇게 저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고난이 뭐가 축복일까? 근데 하도 고난을 많이 겪어서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를 이제는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것도 가장 기쁜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기 물론 성경 말씀에서 많이 네. 은혜 받지만 저는 찬송가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주로 어느 찬송가를 좋아하세요? 제가 내 주의 뜻대로 뭐 네. 근데 장로님이 네. 노래도 잘하시는 걸로 아니, 알고 있어요? 아니 노래 못합니다. 저는 그림자이고 근데 제가 네. 그 고난 중에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네.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를 따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네. 이론적이었고 네. 실제로 제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로 된 그 동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찬송가 그렇죠. 내 주의 뜻대로를 지으신 그 슈몰프 목사님이신가 네. 그런데 그분이 그 찬송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읽어보니까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네. 집에 오니까 그 아들 둘이가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에 타서 네. 죽었더라고요. 네. 그런 중에 그 목사님이 그 가사를 지었대요. 네. 찬송가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그 찬송가에 네. 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아픈 게 이 목사님의 딸이 아들들이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유,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생각까지 가는 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 성도는 역시 고난 중에 자기 믿음을 두고 봐야 될 뻔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달려 뭐 이렇게 연단을 해서 네. 뭐 그, 금처럼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순금같이 뽑는다 그랬는데 저를 연단을 시키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뭐 어렵게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 시편 23편도 네.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이 네. 많다 보니까 불면증이 심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불면증을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편 23편이 그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그리고 이제 것, 예,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네.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 구절구절이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그 뭡니까? 마지막 글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거하리더라는 네. 그 마지막 구절이 네. 우리가 세상에 이 고통을 다 지나면은 영원히 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3편 좋아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그냥 신약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이제 요한복음 하나는 14장 해서는 너무 이제 네. 걱정이 그래도 많으니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다 나는 믿으라 자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집에 이건 영원히 제가 거하리로다. 영적인 이해가 돼요. 네.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은 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런 그렇죠. 뜻으로 가르쳐주면서 요즘도 그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매일 한 걸음 갈 때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먼저 계시고 옆에 계셔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인 걸 매일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복음적으로 또 후배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일들도 좀 있으실 텐데 사실 지금 한국 전통 문화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6년째 보급하시고 또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전하시고 또 한민족을 우리나라 민족을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셔서 유네스코 가입하는 데도 많이 이렇게 막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 후배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후배라기보다 우리 네. 동포들 다 어렵게들 이렇게 일어나서 사시는데 그래요 저는 한국 민족을 많이 사랑하셔서 막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정말 프라우드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상님들이 지혜스러운지. 그래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민족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문화를 공부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우수 문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일제 시대에 너무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가 참 미개한 백성을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문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로 등재된 것만 해도 43가지나 된다고 네,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많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미술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강좌하시고, 네. 그거에도 좀 DVD로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보급하시고, 아니 전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자랑은 아니고 네. 그 우리 그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사람들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탕을 주고 뭐 이제 뭐 트럼펫도 불고 이래가 사람도 모으는데 저는 전통 문화를 하면서 그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DVD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면 좋겠다 해서 그 동영상을 선교사님들 좀 보급하고 있어요. 네, 요 며칠 전에 매거진에도 보니까 장로님 아주 그냥 크게 아티클이 나왔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기 좋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요즘 신앙적으로 많이 혼란한 상태 있잖아요. 뭐 동성결혼, 뭐 미국에서 뭐 모슬렘 뭐 사원들이 많이 자꾸 생기고, 뭐 피스 USA든가 뭐 이렇게 신천지 등 사실 또 저희가 아는 기독교 교리랑은 약간 다른데 이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지 또 그런 면을 좀. 예, 그래서 참 정말 혼란한 시대에 뭐 종교도 막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특히나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봤어요. 네.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정말 말씀인가 보다 거짓 선지자 뭐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서 어쩐다든지 지금 얼마나 한국에도 그 이단들이 많이 스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정말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 선교사의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권사님하고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제 거꾸로 물어보는데. 1972년에 했어요. 아, 72? 네.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은 뭐 서울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또 이렇게 한민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시고 하신 것도 한국에서 KBS TV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TBC TV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민을 78년에 오셨다 그랬죠. 네, 오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연합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출판 사역에 많이 동참하셔서 연합지 제가 자주 읽어요. 그거하고 또 하나 방송. 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